네, 안녕하세요. 한이 아빠입니다. 여러분 지금 뒤에 보이는 차 보이세요? 제가 오늘 촬영을 해드릴 거는 그 차를 사면은 보통 방청 작업을 하잖아요. 언더코팅 다 하진 않아요. 보통 저희가 보면은 한 10대 중에 한 7대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70% 정도는. 근데 이 언더코팅 방청 작업을 할 때 제품 선택하고 업체 선택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뒤에 보시는 거 올류 렉스턴입니다. 차가 2년 됐어요. 이제 올해가 이제 3년차 된 거예요. 3년차. 그리고 언더코팅을 시공을 했어요. 차 사서 시공을 했는데 다시 저희 아우터아임에 세라믹 오리지널로 시공을 하면서 부식 난 거 이런 거 다 제거하고 해달라. 저희도 이거 작업이 얼마나 정도 걸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 욕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 차에는 그 제품을 어떤 걸 썼냐면 여러분들 투명 언더코팅 아시죠? 투명 시공하면 반짝반짝. 보통 그 투명 언더코팅이 보통 에폭시 계열이에요. 에폭시 계열. 근데 그런 거는 도장이나 예를 들어 옥상 방수제 에폭시 계열, 이 바닥가는 에폭시 계열 시공을 해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냥 그러한 제품들은 그냥 때리면 핀홀도 생기고 밑에서 빨아버립니다.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 분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도장을 쫙 했어. 예를 들어서 방수제를 쫙 했어. 근데 달 분화구처럼 분화구가 생기는 거지. 미세하게 툭툭툭툭. 근데 거기에 물하고 염화칼슘이 들어가고 세차하고 약품이 들어가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쪽에서 부식이 싹 올라오겠죠. 그리고 언더코팅한 그 방청작업한 코팅제 그게 싹 벌어지겠죠. 박리현상이 나오고 깨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뒤에 보고 계시는 올류렉스턴 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차주님께서도 처음에 반짝반짝하고 깨끗해 보이는 것만 보고 선택을 했지만 지금 와서 후회가 된다. 차가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새 차잖아요. 3년 차니까 새 차예요. 근데 하부는 난장판입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그건 알고 계세요. 제가 업체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업체 뭐라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보여드릴게요. 투명 언더코팅 한 차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공하고 지금 3년차 됐어요. 다 벗겨졌어요. 벗겨지고 난장판입니다. 이쪽 여기 보세요. 여기 시공하고 3년차예요. 그러니까 2년 된 거야. 2년 됐는데 3년차, 올해가 3년차니까 이거 보세요. 다 벗겨졌어요. 이쪽 한번 볼게요. 이쪽. 이럴 거면 왜 했냐 그거지. 이럴 거면 저 위쪽도 한번 살짝 한번 볼까요? 자, 아직도 반짝거리는 건 조금 있어요. 아이고, 여기 마크가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저기 시공한 업체가 그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저희가 저거는 모자이크 처리할게요. 그 업체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업체도 뭐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제품 이런 거 쓰면 안 돼. 윤종아, 네가 볼 때 어떠냐? 진짜 심각한 수준이에요. 앞쪽으로 한번 볼게요. 이거 보면서 저희가 마음이 아파요. 차주님도 같이 봤거든요. 하부를 한번 봐달라 해서 차를 띄워서 하부를 보는데 차주님도 한숨만 쉽니다. 보고 있는 저희도 한탄밖에 안 나왔어요. 와, 대박. 자, 이쪽 볼게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이드 스텝이 달린 차는 브라켓 시공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근데 보통의 업체들이 브라켓 시공을 안 해. 안 해줘. 왜 안 해주는지 아세요? 귀찮아. 이거 언제 해? 이거 언제 할 거야? 귀찮아. 근데 여기에 지금 투명 그 언더코팅 제품으로 시공했어요. 봤더니 한 거야. 했어. 한번 보세요, 여러분. 브라켓 다 녹났잖아. 다 녹났잖아, 다 녹. 자, 이쪽에 중간 개뻑다구가 한번 볼게. 개뻑다구 다 녹났어. 그리고 녹난 걸 떠나서 이게 손만 대면 다 떨어져요. 투명이 지금 다 떨어지고 갈라지고 난장판입니다. 떨어지고 갈라지고 난장판이에요.
그 투명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물방울 또. 왜냐면 액체잖아요. 액체를 뿌리기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요. 그러면 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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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영상 보니까 아 송골송골 맺혀서 예쁘대. 내가 볼 땐 이게 예쁜 게 아니라 난장판이야. 이게 뭐가 예뻐. 방울방울 묻힌 게. 저희 지금 영상 촬영하는 기술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진짜 이럴 수가 있나. 앞쪽 한번 볼까요? 이쪽 봐. 브라켓.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야. 돈만 돈대로 다 쓰고. 이렇게. 이렇게. 앞쪽에서 한번 볼게요. 윤종아. 저 뭐 긁을 거 하나 줘봐봐.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투명 언더 코팅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제 손가락 있는데 보세요. 손으로만 그냥 이렇게 돼도 다 바삭바삭 부서집니다. 어, 여기가 뭐 맥도날드야? 롯데리아야? 어? 이게 뭐 저기 꿀이 있을 텐데. 이게 거의 감자칩 수준이잖아요. 이게 뭐 이게. 이게 투명. 이거 이게 뭐냐고 이게. 물론 투명 언더코팅을 시공을 하는 업체가 다 이러진 않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왜냐면 투명 이런 거는 하려면 베이스를 잘 깔아야 돼. 프라이머 싹 치고. 어? 기본 우리가 바닥에 에폭시 칠 때 뭐 쳐요? 에폭시부터 안 치죠? 뭐 칩니까? 프라이머 때리죠. 프라이머 싹 뭐 이런 말씀 안 되잖아. 매꾸라치 딱 시켜갖고 프라이머 싹 바르고 그거 경화된 다음에 완전 경화된 다음에 뭐를 합니까? 에폭시를 올립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에폭시만 그냥 올렸어. 바닥에 아니면 옥상에. 응? 옥상에다가 바닥에다가 에폭시만 그냥 올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일어나요 그거. 그 매장 이런 거 공사 셀프로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에폭시를 그냥 올렸다? 근데 거기다 물도 쓰고 뭐 했어요? 다 벌어지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폭시 계열들은 뭐를 해야 돼요? 프라이머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프라이머. 근데 지금 이 투명 언더코팅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이거 프라이머 이런 거 안 했어. 그냥 때린 거야. 뭐만? 이런 현상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한번 긁어볼게요. 힘없이 긁어볼게. 이 수준이에요. 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언더코팅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비싸게 주고 시공한 거래요. 투명 언더코팅 돈도 비싸게 받을 때 우리가 있으면 떼돈 벌 것 같아. 이거 뭐야 이거. 먼지가 많이 날리니까 이제 그만 뜯을게요. 그냥 대기만 해도 우수수 떨어집니다. 대기만 해도.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자 투명 언더코팅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내구성을 좋게 하려면 프라이머 때려야 돼. 프라이머. 근데 왜 이런 현상. 프라이머도 안 했을 거야. 안 하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런 현상 나오냐면 기본 에폭시 계열 그 주 제품에 경화제를 많이 탄 거예요. 지금 경화제를 많이 탔어. 왜 경화제를 많이 탔을까? 빨리 건조시켜. 그렇지 그렇지. 건조를 빨리 해야 돼. 왜 우리가 바닥에 에폭시 깔아보고 옥상에 옥상 방수에 깔아보면 건조 언제 돼요? 며칠 걸립니다. 3일 4일 5일 걸려. 며칠 걸려. 그래도 만져보면 손자국 남잖아.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얘를 지금 오늘 차가 들어왔어. 그럼 시공하고 오늘이나 내일 출고해야 돼. 그럼 건조를 뭘로 할 거냐고. 이제 결국은 얘를 빨리 건조시키려고 경화제를 많이 탔다라는 거지. 경화제를 엄청 이빨 탔어. 그럼 이런 현상 나와요. 왜? 경화가 빨리 되면서 얘가 빨아버립니다. 얘를. 그러면 분화구 자국들이 많이 보여요. 물론 눈에는 잘 안 보일 거야. 근데 뿅뿅뿅뿅뿅뿅 피놀이 생긴단 말이지. 근데 물 먹고 염화칼슘 먹고 했어. 지금 이 차가 이 겨울을 두 번 났습니다. 물 먹고 염화칼슘 먹으니까 어때요? 그 사이에 물 들어가고 염화칼슘 들어가서 다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사가지고 투명 언더코팅을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도 만약에 고객님들도 내가 투명 언더코팅을 했다 그러면 서비스 센터 가서 차 엔진오일 교체하고 할 때 잘 보세요. 어디 갈라진 데 있나? 이거는 갈라지는 것보다 부서지는 거죠. 투명은 박리가 뜹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 작업을
저희는 알죠. 아까 그 작업한 업체가 스티커를 붙여놨더라고. 이거 우리가 작업했어 하고 막 자랑스럽게 스티커를 딱 붙여놨어. 우린 알잖아요. 어디서 작업했는지. 근데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돼. 이것뿐만 아니라 휀다 방음도 한 것 같아요. 방음도 했는데 이쪽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 렉스터는 가뉴시가 있어요. 가뉴시가. 가뉴시 핀이 다 풀어져 있어. 요 가니쉬 핀이 저희가 뜯다 보니까 오 핀이 다 풀어져 있네. 진짜 핀 요 안쪽에 여기 안쪽에 핀이 들어가고요. 핀으로 얘가 잡고 여기 앞에서 고정 핀이 또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뜯다 보니까 가니쉬 핀이 다 부러진 거예요. 부러지고 앞에서 여기에서 고정 핀으로만 고정해 놓은 거야.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작업하다가 만약 핀이 부러졌어 그럼 핀 교체를 해줬어야지. 그리고 만약에 가니쉬 안쪽 핀을 고정하는 게 플라스틱이 부러졌어요? 그럼 가니쉬 교체해줘야지. 이거 얼마나 간다고. 이거 가니쉬 얼마 안 가요, 이거. 부품 쌉니다, 이거. 근데 그냥 껴놨다라는 거지. 핀이 다 깨졌어. 이쪽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바퀴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강제로 그냥 잡아 뜯어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안 돼요. 왜? 차주님은 모르죠. 차주님 몰라. 내 가니쉬가 고정하는 핀이 다 깨졌는지를 몰라요. 언제 알아요? 아 이렇게 돌돌돌 소리가 나지? 1년 탔더니? 찌그덕찌그덕 소리 나지? 탁탁탁 소리 나지? 나중에 떼 보면 이렇게 가니쉬 핀이 다 깨졌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부 작업이나 튜닝 작업을 하고 하실 때 이렇게 내가 작업을 하다 핀이 깨졌어. 그럼 핀 교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차주님들 그 속인 거잖아요. 속인 거. 우리 핀 다 깨졌지 지금? 네. 내 방 가니쉬 4개 다 깨져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깬 것도 아닌데 저희는 도의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핀을 다 우리가 새 걸로 다 교체해 줄 거예요. 물론 돈은 안 받고 서비스로 해주긴 할 건데 원래 작업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튜닝 작업, 바디킷 작업, 방청 작업할 때 이거 가니쉬 뜯고 하시는 분들 깨지면 해주세요. 그냥 눈 속임으로 본드 붙이고 저거 그냥 껴놓고 하지 말고 얼마나 간다고 그거. 어쨌든 아유, 지금 이거 보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이거 보세요. 마음이 아파요, 이거. 이거 건드는 족족 다 떨어집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 투명 원더 코팅 한 것도 다 떨어지는데 여기에 부식이 났어요, 이미. 부식이 나서 녹하고 부식은 달라요. 녹난 건 우리가 쉽게 뭐라고 해요? 녹슬었다 하잖아요. 녹슬었다. 이런 거 이 노란 색깔 그런 걸로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녹색깔 보면 녹슬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철판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어. 이런 건 부식이 된 거예요. 그럼 부식된 거예요. 녹는 게 아니라 부식이에요. 철판이 벌어지잖아요. 옆에가. 옆에가 철판 벌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다 갈라지고. 진짜. 저희가 타 업체를 디스하는 거 아닌데 저희는 타 업체 디스하지 않아요. 아 답답해서 영상 찍어드리는 거예요. 답답해서.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차량을 사서 4천만원짜리, 5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 차량을 사서 하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청작업, 언더코팅을 하려면 그래서 제품을 잘 선택하셔야 되는 거. 안 한 거보다 못하잖아요. 이거 진짜 귀신 나오지, 여기에. 이거 굿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여기 굿해야 될 정도예요. 그래서 제품 선택을 잘해야 되고 업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저렇게 가니쉬 핀 다 부러졌는데 그냥 껴놔요. 이쪽에 핀 하나 또 끼면 되니까 그냥 껴놓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 제품도 이런 제품 쓰면 안 돼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냥 에폭시 시공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그 에폭시가 왜 벌어져? 왜 박리 나와? 프라이머를 안 했겠네. 경화제 이빨 탄 거 아니야? 건조 빨리 시킨 거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예요. 건조를 빨리 시키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이제 저희가 요거 지금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할 건데 작업 후에 변경된 모습도 세라믹 오리지널로 완전히 시공된 모습도 한번 시간이 되면 촬영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결론 제품 잘 선택하세요. 제품 어설픈 거 조금 싸다고 이건 싸지도 않아. 또 이거 비싸게 받았대. 이거 싸다고 싼 게 아닙니다. 세상에 싸고 좋은 거 없어요. 그리고 업체 선택, 업체의 마인드. 이 차주님한테 물어봤어요. 거기 가서 AS 이거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했더니, 아
시공하고 2년 지났는데 이제 가서 AS 해달라고 하면 이거 보고 뭐라고 하겠냐고. 굳이 다투고 싸우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내 돈 들여서 그냥 아웃타임에서 다시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품하고 업체 선택 잘하세요. 그리고 세라믹이라고 해서 세라믹 오리지널은 저희 아웃타임 시공점에만 저희가 유통이 되거든요. 근데 세라믹이라고 판매가 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세라믹 땡땡, 뭐 세라믹 땡땡땡, 땡땡땡 세라믹, 세라믹 A, 세라믹 B, 막 90% 이상 짝퉁이에요. 그거 건축용 수성팬입니다. 제가 수년 전부터 얘기해드리잖아요. 왜냐면 세라믹을 타업체에서 시공했다가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차가 의외로 있어요. 저희가 이게 왜 그런지 봐달라. 자기가 비싸게 주고 세라믹을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 딱 보면은, 아, 짝퉁. 건축용 수성 페인트로 때려버린 거예요. 싼 걸로 갔다가. 그래서 제품하고 업체 선택 잘 하시길 바랄게요. 영상 이만 촬영할게요. 감사합니다.